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너가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응?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잖아. 게다가 엄마 저 정신 차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느끼고. 아빠 생각은 좀 다르시단다.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던져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역단체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사역? 네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안수받은 사역자도 아니잖아. 너가 그 일에 미래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 나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을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야, 엄마 아빠도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래서 이런다고 생각하니? 아빠 좋은 직장 다니시는 거 너 감사해야 돼. 너의 행동을 보면 전혀 감사함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 엄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려는 게 그거고요. 물론 엄마 아빠는 제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걸 알지만 전 제 삶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자리에 놓고 싶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 전 믿어요. 지혜야, 너는 엄마 아빠보다도 너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교만이야. 작년에 너가 교회 출석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엄마 아빠는 기뻤어. 클럽도 안 가고 정말 우리 딸이 자랑스러웠어.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집착이야. 이건 너가 집착하는 거야, 지희야. 너가 이런 집착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엄마 아빠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엄마. 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편하게 교회만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회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하나님 목적에 따라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좋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 지희야. 주변을 좀 봐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니? 응? 하나님은 너가 불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 너는 꼭 성공해야 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널 봤을 때 주님을 믿고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렇게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성공해야 되는 거야, 지희야. 엄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축복이 따른다고 전 믿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경제학 공부는 왜 그만뒀어? 평범한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었니? 아버지 따라서 금융 분야에서 열심히 따라가면 되잖아.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가족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응? 엄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빠처럼 금융분야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부르시면 사요? 어떡해요? 무슨 사역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니? 응? 난 네가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 응? 무슨 사역이 그렇게 시간을 뺏니? 네 얼굴도 못 봐 나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네가 클럽 다닐 때는 그래도 얼굴에도 볼 수 있었잖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심 아니죠? 그러니까 너 얼굴도 못 보니까 하는 소리야.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지. 너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지, 엄마는. 적어도 그때는 너 얼굴을 볼 수 있었잖아. 공부도 그만두지 않았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야, 지희야. 엄마, 제가 학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전 풀타임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풀타임? 그럼 사역을 하겠단 말이야? 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엄마 주변에 한번 봐봐. 어? 너같이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반항하는 애들 누가 있니? 어? 엄마 친구 아들 영민이 있잖아. 걔 얼마나 부모한테 잘하니? 얼마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너는 왜 그 애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엄마, 그 얘기 다 끝났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저 영희민 씨한테 관심 없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결혼하길 원한다고? 아이, 또 그럼 어떠냐? 아빠 회사 동료시고 집안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당연한 거지. 너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 너랑 어울릴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엄마 이제 영민 씨 얘기로 압박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저 이미 준호 씨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걔는 만나지도 말라고 했지? 지희야, 준호 걔가 착해 보이긴 해도 좀 생각을 해봐. 걔가 직장이 있기라니, 돈이 있기라니, 인물이 좋기라니, 응? 그렇다고 우리처럼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잖아. 좀 생각을 해봐, 지희야, 응? 엄마,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준호 씨가 가난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엄마,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호 씨랑 저랑 같은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지희야, 너의 부르심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야. 알겠어? 영민이 봐,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 잘하니.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영민이 걔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 지희야. 뭐라 그럴까, 우리랑 그 사회적 지위도 맞고.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에 초대했거든. 뭐라고요? 엄마 거짓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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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아니, 이게 누구야? 지희 아니야. 사랑스러운 나의 지희. 넌 너무 아름다운 여자야. 이건 정말. 엄마, 죄송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지희야, 지희야. 아, 제가 왜 저래? 어서 돌아와. 너 돈 없어, 그러면은? 어? 아휴, 제가 어떻게 살려고 저래? 저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거. 아유, 됐네. Jesus makes this amazing statement in Luke 12 when he says, "Do you suppose that I came to give peace on earth? I tell you, not at all, but rather division. For from now on, five in one house will be divided,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Father will be divided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nd we have to wonder, why this division? I thought Jesus, as the Prince of Peace, came to give peace. And he does. Ephesians 2 says that he is our peace. He's broken down the wall of division. That division between God and man, and also that division between our fellow human beings. And yet there is a sense of division in that as we consecrate ourselves to God, as we separate from that which is unholy, and we commit our way to His way, which is the way of holiness, there comes a separation from those who are unwilling to do so. And we typically think, well, of course we can understand that happening in households where perhaps the families are not Christian and somebody becomes born again, and of course we all understand that kind of situation. There's a very painful separation when a person has to give up everything. And yet, is this also possible within Christian households? And we have to really examine, what does it mean to be a real Christian? In Matthew chapter 19, Jesus spoke to a rich young ruler. This man was an Israelite. He wanted to serve God. He was serious about spiritual things. And yet he was rich, he was young, he was influential, he had power and authority, and yet he was un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to follow Jesus. And Jesus made this statement to his disciples, "Assuredly, I say to you that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How is it that Jesus comes to bring division? What is it that he's dividing? What is he separating us from? The call to follow Jesus is a call to holiness. Holiness is separation. It's separation from the world and being set apart to God, set apart to his purposes. The rich young ruler was interested to understand what eternal life was and how to have it, and yet he wasn't willing to separate himself in the sense of following Jesus, forsaking all and taking up his cross and following the Savior. To follow Jesus, therefore, means we must lay everything down. It's a call of consecration. It is true that the Christian life is the blessed life, and yet Jesus says,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name's sake shall receive 100-fold and inherit eternal life." So
There is a hundredfold blessing in being a Christian. The Christian life is the blessed life. But in order to obtain that blessing, in order to experience the hundredfold blessing, Jesus says there's a precondition, and that is giving up everything to follow Jesus. At the same time,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following Jesus is not to inherit the hundredfold blessing. That's just a side benefit. That's not the main purpose. We give up everything to follow Jesus because of who He is. We consecrate ourselves and we follow the Savior because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